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죠. 미국의 9월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7.8%로 8% 이하로 내려왔지만 호재가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실업률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 시장 예상치는 8.2% 정도 됐었고요. 8%대가 3년 8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다가 8% 밑으로 내려온 것이 3년 8개월 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우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다 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해서 끝나는 모습이었죠. 그 내용을 보면 그 실업률이 7.8%가 됐지만 약간 음모론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제월치 그 G CEO 전 CEO 같은 경우는 우방호 정부에서 고용 지표를 이제 약간 조정을 했다. 뭐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맞다면 요번 그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안 좋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그 지표가 맞다면 요번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정부 부문의 그 취업자 수가 당초 조사했던 것보다 많은 것으로 좀 드러나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개인들이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자 비정규직에서 만족하고 일단 일을 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재료가 있죠. EU에서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또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스페인이 구제금을 신청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특히 스페인은 지금 6번째 그 지방 정부가 카나리아 제도라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구제를 신청한 상태고 이로 인해서 스페인이 구제금융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재무장관 회의에 스페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오늘 그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세입니다. 3,800개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 현물에서도 한 9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현물에서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고 개인만 2,120억을 지금 사주는 상황이고요.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나 기금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투신과 국가기관에서는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프로그램 매도도 970억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시장 업종별 그 모습을 보면 개인들은 2,120억을 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이 운송 장비 업종이 690억이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 화학업 중에 350억, 철강금속에 360억이 몰리고 있습니다. 2,100억을 매수하는데 매도 종목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한 270억, 근데 전기가스업에서도 한 64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9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화학업 종하고 철강금속에서 한약 400억씩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업 쪽에서는 오히려 11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이나 운수창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기계 업종에서도 소폭 순매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파는 것이 이제 운송장비에서 560억, 그다음에 금융업에서 260억, 운수창고 건설업에서 약 150억 정도씩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매수하는 것은 전기전자에서 한 150억 정도.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하고는 전기전자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대응해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금 같은 게 오늘 그 전기전자에서 한 290억을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좀 매도가 있지만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는 플러스권에 있고 나머지 종목 거의 다 마이너스권입니다. 한국타이어가 기업분할 후에 지금 현2.7%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본다면 LG이노텍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대부분 종목은 2%에서 3%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하락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 주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지속적으로 샀더라도 만기 주에는 선물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물론 지금 누적으로 본다면 매도의 누적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막판에 뒷심을 네. 발휘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만약에 상승이 좀 강해져서 지수를 끌어올려 준다면 심리선이 2000포인트까지는 끌어올려 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일단 이 지점에서 보름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폭 오랫동안 같이 계속해서 횡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되돌림을 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현물보다는 선물에서 매도가 다시 환매돼서 매수로 전환되는지 또한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